태용이 형. 저 인도네시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라고 전화가 옵니다. 아, 제가 딱 왔죠? 네. 아, 전화? 네네. 두 명 다 씁니다. 어, 내가 다 빼줘? 다 빼줘? 들렸네? 어, 야, 어, 뭐야? 어. 야, 생각 있는가 본데, 너. 사실은 정한이가 그 내가 정한이한테 구애를 몇 번 했어요. 어, 처음에 대표팀 들어왔을 때 내 방조를 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갖고 있는데 방조를 잘했나 보다. 아, 잘했죠. 지금.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방조? 굉장히 시크한 방조 아니었어요? 아, 전혀. 아, 그래요? 그 선배들의 카리스마 달라 있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풀어줄 때 풀어주더라도 네. 탁 잡을 때 아, 잡을 때 확 잡으니까 꼼짝 못하게 수용시키면 바로바로 해요? 아, 바로바로 하죠. 빨래도 직접 짝! 빨래도 직접 짝! 다 빨래도 했어요? 안정한 거 그럼 다 했지 뭐. 아, 정한이가 생각보다 잘했어. 정한이 생각보다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완전 달라요. 맨날 뭐지 어디 받는 것만 듣고 잘하셨을 것 같아. 잘하셨을 것 같아. 어, 정한이가 그래도 어, 그러니까 착해. 정한이 착해요. 사실은 남들이 보면 착해요. 네. 이게 착해요. 사실은 이거 진귀한 미담이에요. 진짜. 아, 진짜 안정환 착해요는 처음 들었어. 진귀한 미담입니다. 어, 아가독도 얼굴 빨개지는데 지금. 워낙 그 범접할 수 없는 선배였죠. 네. 동경의 대상이고 그런 선배니까 내가 우러나서 잘하게 돼요. 아, 그런 존재였죠. 네. 대한민국의 이런 미드필드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고맙다. 어. 잘 나왔네요 오늘. 웃긴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아, 그러면은 그 감독님이 이제 코를 하셨잖아요. 어. 그럼 무조건 갔어야죠. 어, 그 정도 그 사이면은 갔어야죠 무조건. 예. 아, 저 예. 걸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어. 얘가 그때 바빴어. 어, 걸리는 일이 많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아. 아, 우리는 한 말도 안 하니? 예, 네, 거의 쟤는 여기서 딱히는 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원래 보통 이렇게 진짜 팀이면 제일 막내잖아요. 말 못해요. 그리고 자 머릿속에나 기억하고 있어서 야 아까 뭐라 그랬지? 그거 바로 대답합니다. 예, 듣고 서기처럼 듣고 하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그 제가 대표팀에 있을 때도 많이 들었어요. 어, 남일은 얘기 안 하니? 야, 남일아. 말 좀 해, 인마. 입안에서 곰팡이 들겠다, 인마. 역시 미드필더. 시야가 넓으신 거예요. 최고의 미드필더란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 네, 이게. 근데 지금 김남일 코치 예전에 국가대표 코치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아직 정규직이 아니고 아, 계약직으로 발령이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발령이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냥 오지 말라는 데도 네. 계속 오고 있어요. 그냥 막 버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래? 백승구나 네가. 그냥 개개하지. 개개하지. 근데 그 당시에 김남일 코치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어, 안정환 감독이 오지 말라는 데도 이제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계속 나 그만하겠다고 감독님. 어? 나 나가겠다고 뭐 이런 아~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 비하인드 스토리냐? 어, 비하인드 얘기는 얘기냐? 비하인드 좋아요. 우리 다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 너. 네, 영상을 이제 거기까지 막 아, 그러니까. 이거 들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어, 영상이 있나 봐. 그 당시에 영상이. 영상 분석관하고 같이 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가는데 다른 코치들은 영상 파트를 해서 막 잘라서 보고하고 하는데 남이랑 그 당시에는 이제 선수하고 바로 코치하다 보니까 그런 파트를 못 배웠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금 못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는 헛도는 같이 자꾸 이제 팽당하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찾아와서 나는 지금 여기서 도움이 안 된다고 어... 나한테 와서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네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스스로 코치다 올리고 자꾸 배워야 돼. 배우지 않는 이상 네가 절대 발전할 수 없어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오늘 딱 만났는데 아, 아이패드 들고 와서 아, 피치 그리면서 감독님 이거 이렇게 아, 야, 네 연습 완전 달라졌어. 이거 처음에 이제
영상을 뭐 편집하고 뭐 자르고 만들고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 서너 번 이렇게 찾아갔을 거예요. 예, 진짜 마지막까지 감독님이 제 손을 잡고서 야 남이라 괜찮으니까 자기 그러니까 감독님 옆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서 이제 러시아 월드컵 그 마지막까지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 많았습니다. 많았고 정한영 같은 경우는 좀 엄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좀 그 꼰대 같은 그런. 아, 지금도 이제 꼰대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어. 꼰대 같은. 아, 꽁감, 감독님. 네, 꼰대 같은 그런 아빠 이미지의 감독. 아빠 이미지. 네, 신태용 감독님 같은 경우는 선수들하고 격이 없어요. 굉장히 편하게 좀 아, 얘기하고.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도 이제 감독을 하면서 감독님의 그런 그 형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덕분에 그런 걸 저도 했었어요. 아. 빠따 이미지에서 버터 이미지로 바뀌었던 게 아무래도 감독님 덕분에. 아 그래요. 네 이제 안정환 감독 아빠 이미지고 어. 여기 형 이미지고. 형 이미지로. 어. 예 그럼 여기서 선택 한번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바로 가야죠. 그렇죠. 김남일은 어느 쪽이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둘 다 똑같은 팀이에요. 네. 팀이 똑같은 팀인데 신태용 감독 그리고 네. 안정환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 김남일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아, 나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신태용, 안 볼래. 안정환. 어, 지금 두 감독님이 동시에 불러. 그렇지, 그렇지. 어, 네, 나에게 좀 도움을 줘라. 전화가 지금 1분 차이로 동시에 왔어요. 김남일. 신태용, 안정환. 하나, 둘. 김남일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신태용, 안정환. 하나, 둘, 셋. 아, 미안하다고? 아, 미안하다는 거야. 안정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 알지. 신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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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짐 싸가야 돼,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 와야 되겠다. 아, 큰 그림 보고 인도네시아. 아니, 근데 뭐, 왜 신태용인지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 그 지도자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님하고의 영향이 커요. 그걸 보고 배워서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도 많이 입히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있네. 아, 예. 야, 이게 다음 주에 못 오시겠네. 아. 아 지금 저 우리 선수단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현이 형이 김남일 코치님 다음 주에 못 볼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태범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왜요? 그 김남일 코치님 저처럼 되겠네. 어차피 저는 남일이 남일이에 대한 계약서를 써놓은 적이 없어요. 예. 예. 결정하시기 마음이 또 편해지시겠네. 인도네시아 간대잖아요, 나는. 네. 네. 아니, 오면 받아주죠. 오! 오! 고생했어. 아까 이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아니, 아까까지 이거였는데, 갑자기. 안 감독 고생했어? 아, 대박이다.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 코치로 간다면 둘 중에 누구 그럴까? 오! 다시 갑니다. 야 이거 또 아 잠깐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아니 새로운 변수가 지금. 다시 손 떠신다. 이거 갑자기 마음이 지금 김남일로 거의 굳어졌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태용이 형. 저 인도네시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아 제가 딱 왔죠. 네. 아 전화. 네네. 두 명 다 씁니다. 왜? 왜? 저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공격 파트와 수비 파트. 야~ 게임 끝. 공격 수비 파트로. 네. 네. 지금 인도네시아는 거의 왕이에요. 에이, 최고예요. 인도네시아. 야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두 사람 가면서 조원이 감독이 돼. 여기서.
내가 다 빼줘? 다 빼줘? 들렸네? 어, 야, 어, 뭐야, 어. 야, 생각 있는가 본데, 너. 저는 여기 생각이 전혀 없고. 아니, 생각 있어, 생각 있어. 야, 가방에. 아, 아 가방. 생각 그거? 아, 가방 코리아야, 코리아. 축구인들이 동작이 빠르네. 그러시네요. 아, 역시. 네. 시간이 좀 가려져, 일로 오시죠. 자, 아, 여기서. 야, 아. 아니, 진짜 한 달음에 오셨네요? 아, 사실 안 오면 또 삐질까봐. 아, 이 비를 뚫고. 비를 뚫고. 예. 아, 피곤하게 왔습니다. 아,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예, 예. 뭐, 저희가 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올 건데요. 네. 제일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그, 준혁이 형은 어떻게 친분이? 아, 준혁이 형은 저하고 대학교 같이 친구고요. 어, 대학교 때 친구. 우리 숙소가 바로 옆이었어요. 같이 붙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4년 내내 같이 보면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고요. 다들 봅니다, 우리. 아~ 오래된 친구네요, 그러니까. 네, 오래됐죠. 좀 대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좀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그 신정 감독님 오시기 전에 우리 안 감독님께서 아, 우리 태웅이 형. 어? 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아, 제가요? 네. 예, 예. 제가 문제예요. 저희가 저 신영 감독님 오셔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상관없다. 뭐 좀 선수 때는 모르겠지만 전술이나 뭐 이런 걸로는 뭐 그렇게 네, 뭐 그런 얘기 들었지 들었죠. 살짝 뭐. 진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또 감독님이고 제가 대표팀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들어갔을 때 고참이셨어요. 말이 엄청 많아지네. 그다음에 말이 길어져. 짧게 해줘야 돼. 기자 하고 다른 데 감독이? 너무 배울 게 많아가지고 그라운드에 여우였거든요. 그만큼 정말 공을 영리하게 잘 차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 대단하게 평가한다고 그랬죠. 정한이 내가 스타일을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사실은. 정한이가. 그래 여기서는 해요. 아, 했어요? 네. 제가요? 여기서는 이상했어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했으니까. 안 했겠지, 안 했겠지, 정한이가. 내가. 할 리가 없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감독. 했어? 제가요? 했어? 제가요? 친구가 할 때잖아요. 대한민국의 친구가 할 때잖아요. 잠깐만 여기 감독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구나 선수들이. 안 무서워요. 저 바지 감독이에요. 아 바지 감독이야? 문제 찬다 좀 보셨습니까? 아, 보죠. 안 감독이 전술. 뭐 다 멤버들 워낙 다 친한 멤버들이라서. 안 감독이 전술이나 이렇게. 연병술. 잘 지도하고 있는지.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할 얘기 있다. 감독이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죄송합니다. 선수들 때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 때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야. 이분들이 서로 이제 방을 쓸 때 두 분이 같이 쓰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아, 우리 오래됐죠. 그죠? 오래된 뭐 대표팀도 그러고 뭐 클럽 팀에서도 같이 쓰고 지내온 세월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20년 정도 됐나? 그렇죠.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와. 워낙 서로 잘 알죠. 그래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뭐 알아서 그 서로 이제 눈치껏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방에서 둘이 있을 때 얘기 한마디 한마디도 안 한 적 있었어요. 야, 이 방 분위기 살벌할 것 같아. 제가 수원 삼성 시절에 저희 앞방에 두 분 있으셨어요. 어땠어요, 그때? 근데 정말 고요하세요. 조용하시고 그러다가 문 여는 소리만 딱 들려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항상 남미밀 김남일 코치님이세요. 왜냐면 정한이 형 항상 침대에 누워 계시거든요. 누워 계시고 남미리 형이 뭔가 심부름하러 가시는. 카리스마에. 형이 이제 심부름 시키면은 내가 이제 제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 불만이 있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문을 안 열어줘요.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 김남일도 안 열어줬어. 그래서 한 밖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두드리고만 있었던 거. 문 좀 열어 혹시. 그 후배들이 문 안 열어줘서 고생을 많이 했구만. 아니 저희 방 항상. 아. 천하의 김남일도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애들이 없어요. 아니 김남일 코치 심부름 시키기 어렵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제가요? 네. 제일 쉬워요. 그렇게 쉬운 스타일이에요? 형 애들도 있는데 좀 없었어요 좀 얘기 좀 해요. 형처럼 내가 얘 굴릴 수 있어요. 우리 되게 어려운데. 첫 만남인데. 아니 근데 사실 안 감독의 지독한 김남일 사랑. 우리 놀랍니다 이거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대요? 네, 있대요. 안정환 감독이 침대를 김남일 코치가 쓰라고 하고 본인 바닥에서 잠을 잤다. 아, 그게 아니고 이제 방에 침대가 하나예요. 근데 이제 남일이가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제가
침대 쓰라고 저는 계속 바닥을 계속 썼죠. 근데 얘가 허리가 난 것 같은데 침대에서 내려왔어. 아,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또? 어? 제가 계속 바닥에 썼어요. 아, 하루만 준 게 아니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수개월을 줬습니다. 분명히 났거든요 허리가. 또 그렇게 몰고 가는구나. 났는데 얘가 침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아니야. 갑자기 생각하는데 제가 바닥에 자잖아요. 나미리가 침대 자잖아요. 그럼 코를 골 때가 있잖아요. 골 수 있죠. 그럼 일어나서 이렇게 때리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막대기 놓고 자고 있었거든요. 코 골면 탁 치면 옆으로 그러니까 다음날 시합인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야, 나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아, 시합 전날 진짜 예민할 텐데. 나도 예민한데 얘가 코골고 잘 못 자는 거야. 아, 도저히 안 됐어. 맨날 그래서 남일이가 코 골면 탁. 그러니까 자면서도 저는 긴장을 해야 돼요 항상. 네, 자면서도. 근데 형이 그 잠들 때 버릇이 있어요. 내가? 항상 이 손깍지를 이렇게 끼고 자요 이거를. 손깍지를? 깍지를 끼고. 어, 그래. 어, 나도 그게 본 거 같아. 어, 그랬던 거 같아. 나도 이렇게 자는 거. 나도 이게 나 이거 좋아.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니까. 네, 그래서 항상 제가 형이 이제 잠들면은 잠드는 데까지 기다려야 돼. 또 그것도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이제 그거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잠을 청했던 그런 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인 1인씩 쓰거든요. 네. 나 자고 있으면 얘가 와서 이걸 풀어주고 가요. 지금 내가 와서. 굉장히 불편해요.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얘기는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야? 둘이 시합인가 뭘 뛰고 왔는데 우리 화장실에서 같이 팬티를 벗었는데 지린 거 둘이 보고 웃지 않았냐? 너 기억 안 나냐? 아.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이 그 막 경기를 뛰고 나면 이제 막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진이 빠지고 뭐. 진이 빠지고 완전 탈진한 상태니까. 그렇죠. 씻기 씻어야 되잖아요. 어. 그럼 이게 얘가 먼저 형 나 쌌다 그러길래. 와, 얼마나 뒤야. 90분이니까요. 아, 시끄러. 말도 안 돼. 제가 약간 이제 갈략근이 좀 약해서. 갈략근이 약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도 그랬나? 캠프서도 같이 지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둘이 지린 친구예요. 예, 예. 진짜 힘들어. 지린 친구. 있지 않아? 힘들면. 경기 끝나고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아? 예? 있어도 말 못하겠어. 자기도 모르게 아,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했니? 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로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 줄 모르고 뛴 거죠. 뛴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니. 남일도 지리고 정환도 지리고. 지린 친구. 그러면서 이제 더 애틋해지고 아, 돈독해지고 했네. 서로 이제 네. 위로해주고 네. 힘든 걸 아니까 돈독해지려면 지려야 되구나. 저 정도로 뛰어야 되는데.